나눴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뇌졸중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질환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. 네. 이름하여 뇌졸중을 부르는 4대 직격탄.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. 네. 첫 번째, 혈관이 딱딱해진다. 이것은 바로 죽상동맥경화라는 질환입니다. 김 교수님, 어떤 건가요? 네, 그 뇌졸중을 이해하려면 동맥경화라는 말하고 혈전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다 뇌졸중이 이해가 되는데요. 말 그대로 동맥, 혈관이 딱딱해지는 건데 보통 사람이 괜히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.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인데 뇌 혈관 안에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. 우리가 재보면 알 수 있죠, 혈압을. 그럼 계속 혈관을 그 손상을 시켜서 압력을 줘서 네. 혈관이 망가지면서 그 망가진 혈관 안에 지나다니는 기름기,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죠. 그것이 속에서 들어갑니다, 벽 속으로. 그리고 거기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그런 지방질, 기름기, 염증 반응 이런 것 때문에 벽이 점점 두꺼워지거든요. 네, 저기 사진에 나오네요. 그래서 네. 점점 두꺼워지면서 혈류가 좁아지니까 저기 두꺼워진 허연계 동맥경화인데 그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갔죠. 저기 떨어져 나갔네요. 떨어져 나가서 쭉 올라가서 혈관을 쭉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. 반짝거리는 게 그 위치인데. 그래서 뇌로 가서 뇌 혈관에 작은 혈관이 막아서 그 네. 부분이 뇌가 손상되는 게 그 뇌졸중의 원리이죠. 그러니까 그렇군요. 동맥경화가 생긴 혈관에 피가 지나다니는 게 응고가 돼서 그걸 혈전인데 네. 그래서 혈전과 동맥경화가 거의 같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게 떨어져 나가서 그 자리에서 막혀도 되지만 떨어져 나가서 위로 올라가서 막히는 것, 이것이 뇌졸중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전이죠. 네. 그렇군요. 계속해서 뇌졸중을 부르는